2017 KBS 가요계 축제. 안녕하세요. 1부의 진행을 맡은 엑스의 찬열. 여덟 번째 아이돌, 하우스의 상아. 네,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의 지우입니다. 이 자리에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2017 KBS 가요대 축제 전 출연자의 하모니로 문을 열었습니다.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가사처럼 올해도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음악이 아닌가 싶은데요.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분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 가요대 축제는 파격적이고 특별한 음악 축제를 준비를 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2017 KBS 가요대 축제의 테마는요, 고백을 담은 단독 콘서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뮤직뱅크 K차트 1위를 기록했던 팀들의 단독 콘서트 형식의 무대와 그리고 특별한 고백을 담았으니까요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하나가 바로 스페셜 MC 군단이죠. 와. 아티스트를 위한 축제인 만큼 MC 또한 각 팀에서 대표로 나섰는데요.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어느 때보다 K-POP이 빛났던 한 해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. 단독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축제를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. 네, 그 전에 2017년을 되돌아보면 최고의 가수분들이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데요. 네, 어떤 고백인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우리들의 고백이 시작됩니다.